아, 오늘의 타임어택 제작 시간은 오, 30분. 무난하네요,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좀비. 타이머 스타트. 오케이, 좀비. 어떻게 표현을 할까나? 어떻게 표현을 할까나? 일단은 좀비니까 약간 땅에서 먼저 기어나오는 그런 연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0분이나 있으니까 되게 여유롭다. 시간 종료. 자, 오늘의 타임어택 애니 콘텐츠 주제는 좀비였고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머리가 떨어지고 팔이랑 다리도 떨어지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든 거 어디 보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든 좀비 어디 보자. 빨간 애가 좀비 같죠? 물었어. 그래서 결국 감염이 되는. 와, 뭐야, 탱크. 대박. 여기서 좀비를 학살하는. 이거는 얘가 감염시킨 것 같죠? 뛰어가는데 좀비가 나타나서 깔려버리는. 오. 원숭이 두창 걸렸대. 뭐? 와, 좀비도 거르는 원숭이 두 창. 이분은 뭐야? 그냥 넘어지고서 좀비한테 끌려가는 건가? 오, 팔 늘어나는 것 봐. 뭔데? 주제가 좀비라고 하다가 갑자기 좀비가 되고, 그리고 불타 죽는. 이거는, 오, 약간 좀비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는? 그런 것까지 표현하셨네. 요거는, 오, 이분도 무덤에서 좀비가 나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무는 연출까지. 느낌 있다. 오! 좀비를 소환했는데 좀비한테 당해버렸다. 운석이 떨어진다. 아, 이 운석 때문에 좀비가 됐는데 바로 머리가 깨져버리는. 이거 그 게임 아니야? 오, 식물 대 좀비. 저건 뭐야? 아, 저거 그건가? 막는 거? 잘 표현했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참가해주신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역시 30분이 뭐 넉넉하기는 하네. 뭔가 이것저것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걸 표현하기에는 또 살짝 부족하기는 한데, 시간이. 그래도 10분, 20분보단 뭔가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게 많아지지.